안녕하세요, 스마일러입니다. 오늘은 스마일러의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어요. 그 친구를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는데요. 지금 보이는 이 사육장이요, 6자리, 그러니까 1800자리 사육장이에요. 그리고 세로 폭이 800, 높이도 800, 6자 강폭 지금 사육장인데요. 이 사육장에 어떤 특별한 친구가 있냐고요? 자,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. 요 나무 위에 보이시죠? 이 특별한 친구예요. 그 다음 요 뒤쪽에 보시면 또 특별한 친구가 있죠. 자, 요쪽으로도 있고요. 요 굴 속으로도 있어요.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. 굴 속에 숨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 특별한 친구들은요, 아이언 크랩이라고 해요. 지금 영상으로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?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을 그 다른 핀셋하고 비교해 드리면서 이 친구들 크기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. 자, 저렇게 있을 때 포스가 정말 멋져요. 제가 이 사육장을 보시면 코코스크로 이렇게 다 바닥이 깔아져 있고요. 이렇게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들이 있고요. 이렇게 나무로 해서 교목성 나무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네, 여기 보시면 네, 담수물이 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 소금물이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온도는 27도, 28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정도 사육장에 총 아이언 크랩이 10마리가 있어요. 자, 이 사육장을 어떻게 청소하냐? 네, 이 유리를 열면 이 아이언 크랩들이 당연히 나오기도 하고요. 절 물려고도 하겠죠. 그렇지만 저는 아주 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사육장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. 이 가까이 있는 친구가 일단 제가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피하시는 거 보이시죠? 일단 이 친구들도 요 위에 있는 눈으로 절 감시하고 있어요. 보시면 제가 일단 사육장 문을 열면 아이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? 이 친구는 집게발이 지금 보시면 부절되어 있는데요. 탈피를 통해서 이 부절된 집게들은 다 재생이 돼요. 지금도 재생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. 이렇게 암수 5마리씩 5쌍이 있어요. 저는 저렇게 있을 때가 가장 멋진 것 같아요. 얘는 인형인 것처럼 진짜 이렇게 나무 위에 꼼짝도 안 하고 있죠. 이러고 있는 모습 보세요. 일단 제가 가니까 이 커다란 집게발을 이용해서 저를 물려고 하지만 사실 이 친구들은 집게발로 그렇게 막 먼저 와서 확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. 이 친구는 배 보이시죠? 저렇게 배에 배의 저 부분이 넓은 친구가 암컷이겠죠? 좁은 친구들이 수컷인데 이 친구 보이시죠? 이 친구가 수컷이에요. 배의 그 배 껍질이라고 하나? 이게 좀 좁죠? 이렇게 하면 수컷. 이 친구처럼 좀 넓으면 암컷이에요.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개들하고 똑같이 암수 구별은 되는 거고요. 저는 이렇게 문을 열고요. 밥그릇도 치워주고요. 물그릇도 치워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크기가 저희가 사육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친구들 크기가 대충 가늠이 안 오시잖아요. 작은 친구, 이 친구가 좀 나무 위에 있는 이 친구가 좀 작은 편이에요.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핀셋이요, 28cm짜리 핀셋이에요.
자, 거의 핀셋, 얘네들이 다리를 쫙 폈을 때, 이 아이언 크랩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, 거의 핀셋 길이만큼 되겠죠? 수컷 친구는 훨씬 더 큰데요, 지금. 딱 가늠하기가 애매한데, 이쪽 친구를 한번 볼게요. 보시면, 자,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. 아우, 너무 빨리 도망가네. 잠깐만. 한 번만. 자, 보시면 제가 핀셋을 앞에 놔볼게요. 자, 이 정도 돼요. 다리를 다 폈을 때는 이 핀셋 길이보다 사실 더 클 거예요. 이 정도로 크고요. 정말, 제가 손으로 비교하고 싶지만, 일단 저도 무서우니까. 이렇게 핀셋으로 비교해드렸고요.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이게 큰 느낌이 나요. 이런 아이언 크랩이 스마일러에 지금 새로운 친구로 들어왔고요. 물그릇을 치워주고 싶은데요. 이 친구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놀고 있어가지고 정말 진상이네요. 야, 나와봐. 나와야지 물그릇을 치워주지. 이렇게 정말 개 진상을 부리고 있네요. 어우, 나오네요. 나와야지 치우지. 어우, 나오지 않겠다고 집게발로 저한테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이시죠? 나와봐. 나와야지 물을 갈지. 정말 진상이네요. 오, 집게발로 아주 저를 위협을 하는데요. 오! 스마일러에 이렇게 개진상 친구가 있답니다. 자, 끝까지 나오지 않아서 물그릇은 다음에 치워줘야 될 것 같고요. 자, 코로나라 다들 힘드실 텐데요. 이 개진상 친구를 보면서 한번 웃으시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. 이 멋진 아이언 크랩을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